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중안면부 함몰이 있으면서 하관이 돌출된 얼굴에 관상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러한 얼굴형의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뭐 신에라 씨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퍼블리시티권 관계로 그 유스플래시라는 그 사이트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을 대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크고 전태궁도 넓으면서 코와 입술의 기운도 좋으면서 사각턱, 앞턱 등의 엣지가 확실한 예쁜 얼굴입니다. 이 각도에서의 그 사진에서 보니까 그 중안면부 함몰, 코옆 꺼짐이 완연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 45도 각도, 그 오블리크 뷰, 사면 각도에서 보니까 코옆 얼굴이 많이 꺼져 들어가 있으면서 하관이 상대적으로 돌출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눈이 크고 전태궁이 시원한 얼굴이어서 이분이 마스크를 쓰게 된다면 그 움푹 들어간 코옆 꺼짐이 가려지고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감추어지게 됨으로써 그 본인의 단점이 가려져 아주 예쁜 얼굴로 보이게 되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중안면부 함몰이 있으면서 하관이 돌출된 얼굴을 그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중안면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얼굴이고 하안면부는 그 하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얼굴 부분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는 얼굴을 상정, 중정, 하정으로 3등분을 하게 되며 성형외과학적으로는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로 3등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눈썹에서부터 코 밑까지의 빨간 사각형 부분이 중안면이며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노란 사각형이 하안면인데 이를 관상학적으로는 하관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골의 아래쪽이라는 뜻으로 관골은 광대뼈를 이름으로 광대뼈 아래의 얼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면 얼굴에서의 상중하 비율은 1대1대1로서 아주 예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옆면 얼굴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접시형 얼굴로 보이는데 파란 사각형의 상안면부,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부가 전방에 있으면서 빨간 사각형의 중안부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지난번 얼굴면 분석 기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귓구멍에서 각각의 얼굴면까지를 이분에게 적용하여 보면 노란 화살표 길이가 길고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은 비율로 분석이 되는데 이때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즉 중안부 꺼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상대적으로 노란선 화살표 길이 즉 하관 돌출이 심해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양악수술이 이 노란 화살표 길이를 줄이는 방법인데 심한 3급 부정교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파란 화살표 길이와 빨간 화살표 길이를 늘리는 것이 얼굴 깊이를 깊게 하여 얼굴을 입체적으로 하는 데 효과적이겠습니다. 즉, 이 중안부의 빨간 사각형을 전방으로 전진 이동시키는 것인데요. 그의 방법으로 노란 원의 앞광대 지방이식이나 하늘색 사각형의 앞볼 필러나 귀족 필러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만, 그러한 물컹물컹한 성상의 젤리 같은 것을 그 꺼진 중안부에 주사하게 되면, 여기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융기되지 못하여, 이 부분은 저 깊숙한 그 상악골의 뼈에서부터 유지인대로 꽉 잡혀 있어서 잘 올라오지 못하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앞광대만 볼록 올라오고 이 빨간 화살표 부분은 더 꺼져 있게 되어 얼굴이 퍼지면서 세련된 얼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중안면부 함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코옆 꺼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의 여성을 보시면 턱끝이 이렇게 잘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관 돌출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코옆 꺼짐이 융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특급 연예인과 일반인 얼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여지껏 살펴본 바와 같이 얼굴면 기법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얼굴을 분석하여 본다면 왼쪽의 얼굴에서 하관이 돌출된 이유는 80% 이상이 코옆 꺼짐이므로 무용인중 귀족 수술 패키지 수술 같은 걸로 코옆 꺼짐을 융기시키면 얼굴 깊이도 향상이 되면서 입체적인 얼굴이 가능하겠고 이 오른쪽 여성의 경우 하관 돌출의 원인이 상하악 치조골로 인한 이유가 80% 이상이므로 양악 수술이나 돌출입 수술 등이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안부 함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하관이 돌출된 얼굴의 그 관상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간혹 저희 병원에 이 얼굴 깊이 성형, 즉 패키지 성형을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옆 꺼짐을 융기시키면 하관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고 또 아니면 이 하관 돌출의 원인이 80% 이상이 이 치조골의 돌출이라든가 하악의 돌출로 인해서 뼈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진단을 내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뭐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두 번째 수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은 여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를 턱을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수술은 좀 적응증에 맞지 않고 뼈 수술을 권할 때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그분에게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게 저의 의사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코수술하고 난 뒤에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 굉장히 아주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서양인의 경우에는 콧구멍이 조금 이렇게 보여도 예쁜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서는 이렇게 콧구멍이 보이지 않으면 예쁘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